지금으로부터 4년 전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은 창립 75주년 기념 러시아 정부가 60년 가까이 최고 기밀로 취급했던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1961년 10월 30일 구소련은 북극해 노바야 제믈냐 제도에서 차르본바의 폭발 실험을 강행했는데 이는 오로지 미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차르본바는 수소폭탄으로 그간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잔인한 무기로 일컬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폭탄의 무게만 27톤에 폭발 순간 위력은 TNT 5천만 톤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리틀보이보다 3333배 강력했죠. 파일럿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낙하산으로 투하한 폭탄은 반경 35km 이내 모든 것을 파괴시켰고 1000km 떨어진 핀란드 가정집의 창문이 박살냈습니다. 핵폭발 시 발생하는 버섯 구름이 에베레스트의 7배가 넘는 67km 상공까지 치솟았으니 괜히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반면 수소탄은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 반응을 이용합니다. 분열 에너지보다 융합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파괴력 또한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은 원자폭탄 자체를 기폭장치로 활용해 초고열, 초고압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후 폭탄 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이끌어 에너지를 얻죠. 그런데 인류는 차르본바 덕분에 수소가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풍부한 원소인 수소를 이용해 전 세계 선박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 정부들이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겠다며 목 빠지게 기다리는 핵폭탄급 선박,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정정 말씀드립니다. 어제 업로드된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에 남긴 무선 예언 영상에서 저는 한국에는 고조선 이후로 많은 외래성 씨가 유입됐다면서 그 예시로 김혜김 씨, 연한인 씨, 덕수장 씨와 함께 원나라 관리였던 설문질의 후손이 고려에 들어와 얻은 경주설 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순창설 씨 종친의 일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구독자분께서 염려를 표하셨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설씨가 있는데 하나는 대쭉설을 쓰는 설씨이고 다른 하나는 문설주설을 쓰는 성씨입니다. 두 설씨 모두 경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지만 다만 설씨가 굉장한 소수이기 때문에 혹 제 영상을 본 분들이 모든 설씨를 원나라에 뿌리를 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염려를 표하셨는데요. 제 영상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은 원나라 관리였던 설문질의 후손이 문설주설을 쓰는 성씨를 의미한 것이었지만 종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오해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씀드렸듯 두 개의 설씨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원나라 참지정사를 지낸 설문지를 시조로 하는 경주설씨가 있고 또 하나는 기원전 57년 신라의 건국시조인 박혁허세의 탄생설화에 등장하는 육부 촌장 중 하나인 설거백을 시조로 하는 경주설씨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한자가 다르기도 하고 설거백의 경우 신라가 생기기 이전부터 한반도에 살았고 신라의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순수한 한국인뿐입니다. 원래 경주를 본관으로 이어오다 고려시대에 36세손 설자승이란 인물이 예부실왕으로 수나백에 봉해졌고 그 후손들이 순창에서 세를 떨치면서 순창설씨로 본관을 개관해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원효대사 그리고 그의 아들 설총이 위성씨이고 설경구 배우도 순창설씨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제작한 영상으로 생긴 순창설씨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보다 14배 가벼울 뿐 아니라 모든 원소 중 가장 단순해 주기율표의 1번 자리를 차지한 수소는 차르본바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원래 이보다 벌써 100년 앞선 1839년 수소연료전지는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1839년 영국 왕립연구원이었던 윌리엄 로버트 그로브는 물에 전기를 가하면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이란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합치면 전기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실험 결과 그의 가설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전기가 만들어졌고 이 기술로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전기차의 미래도 결국 수소차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둘은 비슷한 듯 하면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둘 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시켜서 충전된 전기의 힘으로 자동차를 구동하며 수소차는 차 내부의 수소탱크에 수소를 주입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게끔 환경을 만들어 매번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구동합니다. 미리 전기를 충전하느냐, 그때그때 전기를 만드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차는 수소차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는 결국 화력발전소 등을 가동하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수소차는 수소를 산소와 만나도록 환경만 조성해주면 그때그때 전기를 생산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매연이 아니라 물만 배출되니까요. 수소를 산소와 만나도록 해 전기를 생산하면 수소이온이 남게 되는데, 이 수소이온이 미세먼지를 잔뜩 머금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물을 배출하죠. 그러니까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친환경이죠. 하지만 수소차가 전기차만큼 빠르게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소는 수소폭탄에도 사용되는 만큼 자칫 폭발이라도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주춤주춤하는 사이 그 틈새를 일론 머스크가 공략한 겁니다. 기존 배터리를 겹치고 겹쳐서 만든 기술과 프로그래밍 신기술로 전기차를 만들고 지금은 전 세계 1위 갑부가 됐죠. 하지만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배터리가 두 배로 빨리 닳을 뿐 아니라 전기 생산을 위해 계속해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리튬이나 코발트, 히토류 등을 구하기 위해 중국과 아프리카에 구걸하듯 해야 하니까요. 결국 모든 엔진이 필요한 분야는 모터를 가동시켰는데도 물이 나오는 수소 경제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앞장선 한국인 청년 4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간다는 미 MIT 공대 출신 한국인 4명은 지금 그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박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의 모든 주목을 끄는 아모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모지는 우성은 대표이사, 조영석 이사, 최종원 제조 담당 임원, 김현호 IP 담당 임원 등 MIT 출신 총 4명이 2020년 11월 뉴욕 브루클린에서 공동으로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 세계 선박업계뿐 아니라 산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유는 이들이 개발 중인 전지가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연료전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통 수소연료전지는 운반이 까다롭고 운송비용이 비싼 수소를 사용하지만, 암모니아 연료전지는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리해 수소는 연료전지의 연료로 쓰고 질소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암모니아는 비료의 전구체, 즉 육상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죠. 예, 이들은 비료로 사용되는 암모니아의 주성분이 수소인 점에 착안, 비료에서 암모니아를 떼내는 연구를 시작했죠. 막막함 속에서 헤맬 때 그들은 조영석 박사의 크래킹 기술이 수소 공급의 답답함을 해결해줄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연구로 조영석 박사는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35살 미만 혁신가 35인에 선정되기도 했죠. 크래킹이란 쉽게 말하면 물질을 끓여 촉매를 넣으면 구성 성분이 쪼개지거나 다른 물질 2개 이상이 나오는 연구술입니다. 원유를 끓여 휘발유를 뽑는 것이 대표적인 크래킹이죠. 암모니아에서 질산만 떼어내면 수소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설비는 기본 건물 10층 높이의 크기로 거대할 뿐 아니라 환경 피해를 야기하는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과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회사 이름인 아모지는 암모니아와 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루테늄이라는 은백색의 전이금속으로 만든 촉매를 개발해 10층 건물 높이 크기의 설비를 100분의 1 크기, 즉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크기로 줄였고, 이 설비를 통과하면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로 바뀌고 수소는 연료전지의 원료로, 질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미 실증까지 마쳐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해 2021년에는 5kW 드론을, 2022년에는 100kW 트랙터를, 2023년에는 300kW 대형 트랙을 주행시키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아직 기술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 청사진을 전 세계 400군데 벤처캐피탈에 이메일을 돌렸고, 이들 중 영국 AP 벤처스가 약 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 뉴욕시가 이들에게 브루클린의 옛 조선소 땅을 내줬습니다. 여기에서 암모니아로 나는 드론을 만들자 가능성을 본 아마존이 돈을 댔고, 이 돈으로 미국인들의 로망인 트랙터와 트럭을 움직이자 사우디 아람코,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등이 3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의 4인방은 선박으로 어마어마한 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따르면 선박 등 해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3%인데 LNG선으로 대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선박이 바다에 엄청난 공해물질을 뿌리고 다닙니다. 더구나 전 세계 국제 화물의 80%는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고, 국제해사기구가 세운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목표에 전 세계 150여 개 회원국이 동의한 만큼 선박의 엔진을 암모니아 추진 엔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시장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수소에 비해 암모니아의 가장 큰 매력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수소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요. 액체 암모니아의 에너지 밀도는 고압 기체 수소의 3배이며 완성품인 암모니아 연료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5배나 됩니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 내 선박 엔진을 무공해 엔진으로 바꿔주면 모든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대겠다는 선진국이 줄을 선 겁니다. 지금 이들은 텍사스 휴스턴의 공장을 사들여 1메가와트급 암모니아 추진 예인선 엔진을 제작 중인데 이 배를 올여름 뉴욕 허드슨강에 띄웁니다. 이 시연 행사에는 전 세계 모든 에너지 관계자들이 몰려들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노르웨이 선사는 예인선 여러 척을 발주한 상황. 암호진은 만약에 예인선이 성공하면 휴스턴 공장에서 같은 크기의 엔진을 1년에 500대씩 만들어 선박에 탈탄소화에 앞장설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제2공장을 세울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카콘 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겁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세운 암호지가 데카콘 기업을 넘어 세계 1위 기업이 되어 선박의 탈탄소 시대를 앞당겨 주기를 기대하면서 저 역시 올여름 뉴욕 허드슨강에서 시연될 역사적인 현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